옆으로 누워 두 다리를 모으고 발끝을 붙여 무릎 열어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을 열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을 엉덩이에 대고 자극을 좀 더 느끼며 따라해 주셔도 좋아요. 아랫다리 접어 내리고 위에 다리 발끝 당기며 배꼽 앞으로 보냈다가 발끝 길게 포인하며 뒤로 보낼게요. 상체는 고정하고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마시며 앞으로 보냈다가 호흡 내쉬며 길게 뒤로 뻗어 볼게요. 위에 다리 발끝 당겨 바닥에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옆쪽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아랫다리 사선 앞쪽에 두고 위에 다리로 앞에 두 번, 뒤에 두 번 터치할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엉덩이부터 옆 허벅지 힘으로 터치해주세요. 아랫다리 접고 위에다리 살짝 앞쪽에서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허벅지 옆쪽 힘으로 다리 댈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위에 다리 앞에 세우고 아래 다리 들어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면 호흡 내쉬어주세요. 뒤에 다리 세우고 아래 다리로 작은 원 그려볼게요.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원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반대쪽으로 누워 두 다리를 모으고 발끝을 붙여 무릎 열어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을 열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아랫다리는 접어내리고 위에 다리 발끝 당기며 배꼽 앞으로 보냈다가 발끝 길게 포인하며 뒤로 보낼게요. 마시며 앞으로 보냈다가 호흡 내쉬며 길게 뒤로 뻗어볼게요. 상체는 고정하고 엉덩이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위에 다리 발끝 당겨 바닥 터치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옆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아래 다리 사선 앞쪽에 두고 위에 다리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터치할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엉덩이부터 옆 허벅지 힘으로 터치해주세요. 아래 다리 잡고 위에 다리 살짝 앞쪽에서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허벅지 옆쪽 힘으로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위에 다리 앞으로 세우고 아래 다리를 들어 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며 호흡 내셔주세요. 윗다리 뒤쪽에 세우고 아랫다리로 작은 원 그려볼게요.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원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천장 보고 누워 엉덩이 두 번 들고 무릎 두 번 열어볼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위로 두 번 바운스 했다가 다리 열어주세요. 다리 열 때 엉덩이 높이 유지하며 열어볼게요. 천천히 엉덩이 내리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